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통치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애굽과 아수르와 또 모압과 또 바벨론과 이런 나라들의 경고를 말하고 있고 오늘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한다. 그거죠. 나팔을 왜 부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하였으니 너는 회개하고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과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던 또 이방 백성들이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3장에 표현된 두로에 대한 경고, 이 두로에 대한 경고는 에스겔서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장장 석장에 이르러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이 돼 있고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동일하게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음같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되어졌느냐? 그 이유를 일단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었느냐? 두로는 유다 왕국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 두로의 히람 왕은 서로 화친을 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다윗 왕이 성을 지을 때 히람 왕이 그 자기의 풍족한 백향목을 다 보내줘서 다윗 왕이 그 자기의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들 히람 왕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자 하여서 요구를 했을 때 많은 나무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해서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이 히람 왕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역대하 2장 12절을 보면은 그 히람 왕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 히람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아들로서 성전을 짓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유다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유다를 돕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이러한 소식들이 그 두로 왕에게 들려졌을 때 에스겔서 26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만민의 문, 바로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은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으로서 알려졌던 그것이 이제 무너져서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이 황무해지고 그리고 내가 충만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로는 어떤 나라이길래 유다 왕국이 무너졌을 때 그 만민의 문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자기가 만민을 구원하는 문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을 보면 또 에스겔서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읽어보면 무역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다시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시스와 서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그들이 아주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에스겔서 27장 33절을 보면은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복해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라가 물품을 가지고 배로 실어날려서 다른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들에게 풍부하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오늘 8절에서는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상고들이 방백이라고 표현하고 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얼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두로와 함께 장사를 하고 두로로부터 물품을 받고 두로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물질을 의지했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부터 자기가 번영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도 번영하게 해서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27장 3절을 보면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다 어귀에 거하며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하였도다. 그들이 얼마만큼 부요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면 인자의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을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가 바다 상권을 다 지고 있고 그들이 물질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 상태가 바로 이 두로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사야서 2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로에게 경고를 하시고 이 두로가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져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에 어떠한 권세든 어떠한 영광이든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 안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아무리 교만해지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여 교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모든 일은 여호와 뜻대로 되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교만을 다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다
멸시를 받게 하신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만민의 주,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가 어떤 자였느냐? 4절을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바다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그들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4절에 스스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구로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아기를 낳을 때 여인이 산통을 겪는 것을 구로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로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심령이 회개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 두 가지가 다 애통하지 않는 심령을 말하지만 그 심령은 중심은 다르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구로하는 그러한 애통은 믿음의 사람의 애통이에요. 다른 하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지금 시돈처럼 이 두로처럼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전혀 구로하지 아니하는 심령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잉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윤을 배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저 내 영광, 내 영화, 내 부귀에 취하여서 만족해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이 산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처녀들을 생육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청년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돼서 성숙된 영적인 자녀 또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도록 그들을 배출해내는 양육을 하지 않은 모습이고 또 처녀를 생육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녀는 어떤 자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되어질 수 있도록 처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이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높아져 있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2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8장에 이 두로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말하라 라고 한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14장의 12절 말씀부터 한 얘기 에스겔 28장 12절로부터 한 얘기 이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분명히 이사야서 12장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고 에스겔서 28장의 12절로부터는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가 다 바로 기름부음을 받았던 그룹이었던 바로 사단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며 애가를 지을 때에도 사단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로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를 때에도 사단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 이야기는 두로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둘이 다 바로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자.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 길이 뭔가 완전하고 자기네들이 아름답고 자기네들이 가진 영광과 부귀가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였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도 에스겔서 28장 16절을 보면은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그 아름다움이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그가 영화로움으로서 그 지혜가 더럽혔고 땅에 던져서 열왕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왕 가운데서 역사한 영은 바로 기름붐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던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바로 이 두로왕을 교만하게 하느냐. 그 상고가 왕성하게 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돈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생산치도 않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양육하지도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을 배출하지도 않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두로왕이 두로가 이 시돈이 고백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부요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과 전혀 무관한 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 그 모든 영광을 욕되게 그 모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존귀함이 멸시를 받도록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로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똑같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또 유다가 무너질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세 번째,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또 하나 찾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두로에서부터 유다와 같이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류가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침략하고 서로 괴롭히지 않는 화약을 맺는데 그것이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두로왕의 딸인 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였지만 무엇이 이루어졌냐? 이세벨이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이 유다 왕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유다 왕국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독하고 가장 더럽혀지도록 그 땅이 더럽히는지는 근원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두로와 함께 서로 연합되어지는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유다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하면은 이익을 얻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지금 13절 말씀에 마치 장사를 하는 장사꾼으로 이 두로가 장사를 하면서 일을 남기는 사람들로 비유해서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자, 이 교만한 자.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교만한 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11절 형제들의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말씀을 하고 지금 이 장사꾼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면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 율법의 행위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장사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윤을 남길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지식을 많이 알므로써 스스로 의롭다하는 서기관들, 또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인들, 이러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방 시대, 그 두로 왕이 섬겼던 두로와 시돈의 우상들이 유다 왕국을 더럽혔던 그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진 모습,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권위주의가 팽배합니다. 목사들이 나를 따르라. 목사들이 그 권위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굉장한 그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영이 들어와서 행함으로 목사에게 잘 보이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함으로써 뭔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이러한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영에 이끌려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 교회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뭔가 그럴싸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육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 하면서도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져 있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2장에 가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교회예요. 계시록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날 이 두로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잘 되고 어떤 믿음의 모습도 갖고 있고 섬김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래서 뭔가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서 굉장히 부유한 것 같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유다 왕국이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서 23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고 무너지고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면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17절 70년이 피란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공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두로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받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두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자, 물론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조금 후에 무너지지만 결국은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 이 두로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70년이 될 때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메대와 파사 그 시대가 되어지면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충건하도록 그들을 보낼 때에 이 두로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장사를 하도록 고레스 왕이 허락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장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70년 후에 두로도 다시 이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지금 이 7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70년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두로도 그와 같이 다시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멸하시는 것처럼 두로도 역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유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준 것처럼 두로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럼 회복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면에 있는 열왕과 다시 음란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끝까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음녀 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음행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같은 모습이죠. 회개하도록 말씀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계시록 2장 21절에 한 말씀이에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래서 22절로부터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러다 보러 가늠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서는 자인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 여호와 앞에 정말 내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영에 의해서 무엇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지고 부족해지면 그 믿음이 어디 갔나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자이냐 그것이 지금 이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오늘 이사야서 23장 18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의지한 자들 앞에 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왜 물질을 놓고 이런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이 잘 나가게 하시고 물질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고자 하십니다. 시돈과 두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시돈 땅, 그 두로 땅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지 아니하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개로 취급을 받았어도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나이다 하면서 스스로 개의 자리에 내려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는 바라했던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서 그 딸이 치유함을 받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로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을 내 발 앞에 놓이게 하고 나에게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도록 내게 돌려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